안녕하세요. 풍금입니다. 오늘 저는 스튜디오 연습실에 드럼을 배우러 왔어요. 근데 제가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뮤지션이 되고 싶은 큰 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럼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드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대팔 선생님께 드럼을 배울게요. 와!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네. 풍금 선배님이랑 이게 되게 친하게, 예, 뭐 이렇게 형동생 하고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동생, 네, 우리 예, 드럼도 선생님한테. 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런, 맞아요. 예, 그럼, 대팔이라고 네, 합니다. 대팔이라는 네. 분이세요. 일단은 이 누나가 자기 노래는 칠줄 알아야 되니까 자기 노래 간단한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일단 네. 앉아 보시죠, 풍금 누나. 네, 씨, 풍금 알겠습니다. 선배. 네. 씨. 네. 네. 자, 욕하는 것 같네요. 네, 자, 앉으시고요. 네. 자, 발 밟으시고요. 네. 자, 왼발 밟으시고요. 네. 자, 드럼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둘, 셋, 넷만 알면 돼요. 자, 오른손으로 얘를 네번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얘 셋에 치세요.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얘 하나에 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래, 끝이에요. 요거를 빨리 치면 돼요. 자, 어서 오이소. 하나, 둘, 셋, 넷, 빨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겠죠? 자, 아니, 빨리 하세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이게 셋 가야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셋이요, 셋. 네,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좋아요. 오, 그러면 바로 응용해서 노래 틀고 가겠습니다. 오, 짱짱. 네, 자, 가볼게요. 그렇죠. 더 빨리. 둘, 셋, 넷, 하나. 아, 좋아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한 번만 쳐주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계속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빵빵.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응용. 이걸로 올게요. 이걸로. 오른손 이걸로. 자, 이거 셋, 넷. 하나, 셋. 기본 리듬이에요. 자, 피리는 다음 이 시간에 이상 안될것 같아. 아, 좀 가르쳐줘요. 피리냐? 그래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합니까? 간주 부분 한번 해볼게요. 간주 부분. 네, 간주 부분. 간주 부분. 자, 노래 들어볼게요. 간주 부분. 자, 간주 부분 노래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멈추는데. 딴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중간에 딴딴 나왔어요. 자, 여기 빵 빰빰빰빰 빰빰. 자, 요것만 일단 해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중간에 다른 거 그럼 다 제끼고 짠짠짠짠짠 요것만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죠? 빰 이것도. 자, 가볼게요. 네. 기본 리듬부터 가야죠. 간주 갑니다. 셋, 넷, 빵. 그렇죠. 아, 좋아. 음악적인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일단은. 자, 여기서 빵, 셋, 넷. 상관없습니다. 네,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돼요. 네, 드럼은 나의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네, 타악기니까. 도레미파솔라 하셔도 정신이 없어요. 빵빵빵. 그렇죠. 그걸 이렇게 넣으면 돼요. 드럼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악기에 취미를 많이 가지시고 네, 우리 네. 풍금 누나처럼 이제 드럼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기타? 아 너무 야치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곡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뮤지션이 되고 네. 싶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일단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까 연습 좀 더 하고 가십시오. 네, 아 네.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봬요. 또 봬요. 나 연습 더 하라고? 연습 더 할까요? 아, 안 되는데. 아, 왼발 밟을 때. 아휴, 왼발, 팔다리가 따로 놀아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안녕!